세종 말기에 세자였던 문종에게 세종이 5년 이상 임금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는데 이것을 대리청정이라고 합니다. 왕의 건강이 위중해서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왕을 대신하여 국무를 맡는 것으로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세종 20년 5월에 여러 질병으로 몸이 좋지 않던 세종은 세자에게 정사의 일부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차라리 의정부의 정승들에게 부탁하자고 합니다. 이런 반대의 의견들로 세종은 세자에게 정사를 맡기려 한 뜻을 거둡니다. 그런데 세종은 세자에게 일찍이 정사를 보게 하려 했던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종도 태종을 통해서 겪었듯이 왕위에 처음 오르면 국왕보다 나이가 많은 관료들을 견제하면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실습을 하게 함으로써 내향적인 성격을 보이는 세자가 후에 강력하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그런 세자를 훈련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뒤 세종은 영의정, 우의정, 도승지 등을 불러서 다시 대리청정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정승들은 놀라면서 또 다시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러 기관과 신하들의 반대 상소문에도 결국 첨사원을 설치합니다. 특히 세자와 호흡이 잘 맞는 이들로 차출해서 적극적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런 결정 외에도 세종은 세자에게 난면도 하라고 명합니다. 난면은 신하들의 조회를 받을 때 임금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난면은 국왕 한 사람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세자에게 하게끔 한다고 하자 신하들은 가장 큰 반발을 하게 됩니다. 세종은 이미 강력하게 결단을 하고 세자가 난면하게끔 결정한 것이라 하며 진행하지만 후에 이 문제는 영의정이 올린 절충안과 그에 맞게 조정한 세종의 절충안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사실 신하들이 저렇게까지 반대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 태종이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했을 때 기쁜 표정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목이 달아난 일이 있던 것입니다. 이에 신하들은 더욱더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려 노력하며 대리청정과 난면을 반대하려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물러가는 신하들을 보던 세종은 도승지만 남으라고 합니다. 이때 세종은 10년 이상 눈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충분한 휴식 없이 정사를 보면서 최근 5년간 눈병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종묘 제사나 군사 훈련 등을 실행하기에 어렵다고 하면서 세종은 정사의 일부를 세자에게 맡기며 2, 3년만 쉬면 몸이 좋아지지 않겠냐며 도승지에게 말하고 이를 다른 정승들에게도 이렇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고 이미 25년여 동안 정사를 튼튼하게 다져놨던 세종은 왕권 대행을 시켜도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대리청정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을 불러 옛 제도의 예를 들면서 세자를 도와 비서 역할을 해낼 이들을 차출하여 이를 더욱 원활하게 하도록 첨사원이라는 곳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역시나 신하들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라는 세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중국이 알게 되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대의식적인 생각으로 왕에게 반대의 의견을 올리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 기간을 가진 문종은 왕권을 대행하는 기간 중에 권력을 이용해서 세력을 구축하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신하들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모든 정사를 세종의 명에 따라서 사소한 마찰 없이 수행하며 이 대리청정을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후에 문종은 많은 업적을 쌓으며 임금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달리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던 문종이 왕 노릇을 하기에 어려워 보였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면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진 문종은
끝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문종이 실질적으로 국사를 맡았던 기간은 7년 이상입니다. 대리청정을 함으로써 왕위에서 국사를 다스린 기간 외에도 긴 시간 동안 국사의 일부를 맡아 수행해내며 준비된 왕으로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이 후견인으로서 문종을 훌륭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킨 대리청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